결국 금리에 의해서 시장의 경제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R은 뭐냐면 인터레스트의 R이에요. 월세 수익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질러야 될지에 대한 판단. 네, 아무도 재테크 책에서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계속 이 방법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은행 금리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금리로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가정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잘은 모르더라도. 결국 금리에 의해서 시장의 경제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R은 뭐냐면 인터레스트의 R이에요. 흔히 재테크 계산할 때 R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기 두드릴 때. 재무계산기로 시험 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R 개념이에요.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1R로 보고 이거의 두 배를 2R, 세 배를 3R 이런 식으로 영어 잘하신 분들은 2R, 3R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뭐가 적당한 표현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재테크에 대한 판단, 월세 수익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현재 오피스텔이 적정가인지에 대한 판단, 아파트를 내가 지금 질러야 될지에 대한 판단 거의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건축물로 말하자면 주춧돌 같은 개념이고, 제가 강조하는 재테크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요걸 이해하시면 다른 재테크가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초창기에 금리를 확 떨어뜨렸잖아요. 거의 제로금리 가깝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나 이런 게 폭등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폭등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이걸로 영향을 받는 거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이 R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 값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특정 시기로만 보면 어떤 때는 제로금리고 지금처럼 높을 때는 거의 한 3, 4% 높은데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치 평균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균보다 낮은 쪽으로 가고 있다면 주택가격 또는 경제현상 모두 다 활성화될 거라는 건안 봐도 비교라고 해도 되나요? 이런 표현. 그러면 지금의 현재 금리가 1R 값보다 현재 은행의 평균 금리가 1R보다 낮은지 높은지 혹시 아시죠? 그 정도는. 그죠? 지금 높잖아요. 그럼 언젠가 재위치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오피스텔도 조금 올랐었거든요. 한 2년 전까지는. 그 월세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것도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이 R 값으로 대입을 해보면. 해당 오피스텔 매매 가격에서 네, 몇 퍼센트의 R이 나오는지, 수익률이 나오는지 월세를 보고, 오피스텔은 평균적으로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R만 넘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이에요. 반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R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오피스텔 투자로서 메리트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R 값으로 이걸 판단을 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또는 이렇게 변할 때, 저렇게 변할 때, 이 오피스텔 또는 이 아파트에 적정 월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는 그걸 역산하면 전세가 되잖아요. 아시죠? 그 전세가 적정가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재테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어떤 분 얘기 들으면 부동산 앞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소동 붙은 분들도 많거든요. 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물론 다른 감정이 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양쪽을 보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네, 그럴 때 R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말을 하는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예금족이나 적금족이 웃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10년 또는 지난 20년을 평균치를 내놓고 본다면 예금족이 웃을 수 있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결국엔 투자족이 웃었죠. 네, 시장의 평균적인 상승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예금은 시장 평균을 따라가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 나라 경제 성장률과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잖아요. 거긴 당연히 예적금 금리가 높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네. 결국 평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평균 이상을 추구하느냐인데, 재테크가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뭐 돈 관리에, 통장 관리에, 각종 금융상품까지. 네. 하지만 조금 알아두면, 처음에만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알아두고 나면 그 다음엔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유리함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처음에 한 번만 살짝 좀 요 위기만 넘기면 그 다음엔 평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공부는 해둬야 되는 거죠. 법을 공부를 조금은 해둬야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인데 공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인데 금리를 모르고 산다? 자본주의인데 알아야 될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알아야죠. 계약서 쓰는 것 정도는 자본주의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죠, 사실은. 계약서 한 번은 쓰잖아요. 그죠? 집을 사든, 전을 세하든, 또는 친구 사이에 돈을 주고받든. 그럼 계약서 쓰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로 거부할 만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으면 돼요. 대신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재테크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인터넷이나 또는 뭐 기타 SNS에서 너무 세게 언급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상품인데 연말 세제 혜택 받는 상품 있잖아요. 그걸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너무 용어도 어렵고.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니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돈을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안 쓰고 55세를 넘겨서 잘게 슬라이스해서 받을 건지만 판단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재테크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말하는 재테크지, 뭐 비트코인의 미래와 뭐 이더리움이 나은지 비트코인이 나은지 또는 미국 주식이 나은지 중국 주식이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그건 어려운 일이죠. 저는 그 부분은 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최대한 제 딸내미 기준으로 썼어요. 어딘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마음도 컸고, 그런데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부터 비롯해서 기본적인 것, 부동산 고른 것까지 좀 꽉꽉 밟아봤죠. 처음엔 월세 단계, 직장이들은. 그 다음엔 전세 단계, 그 다음엔 내 집 단계. 그러니까 빚이 있는 내 집 단계, 그 다음에 빚이 없는 내 집 단계, 내지는 퇴직 단계. 이렇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월세 단계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경험을 하는 게 좋아요. 마치 대학교로 말하면, 교양 과목을 듣는 것 같은, 또는 대학과 상관없는 일반 사회 직장인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은. 결국엔 언젠가 쓰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뭐가 쓰일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죠? 주유소에서 알바한 것이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지, 스티브 잡스처럼 서치학을 우연히 도강을 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기가 막힌 폰트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유일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회사를 창립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단계에 있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걸 경험해 봐야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성공조로 거치고 나게 되면 이거저거 재테크를 해봤는데 성공한 게 없어요. 저는 재테크가 아닌가 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성공조짐인 거죠. 월세 단계를 훌륭히 패스한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성과가 좀 덜 나온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이 시기에 성과가 좋게 나오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작은 돈으로 했을 때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한 10억쯤 놓고 해보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의 90%를 주식이나 부동산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쉽게 못할걸요. 네, 남들이 하는 주식이니까 와 샀을 때 대비 20배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하면
한 배 반쯤 올랐을 때부터 굉장히 네, 애가 타죠. 그러니까요. 여튼 월세 단계를 거쳤을 때에는 훌륭한 성과가 하나 남는데 다양한 경험치가 남고 그 경험치를 토대로 내가 부동산의 적성이 맞는지 주식의 적성이 맞는지 아니야 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금융상품으로 플랫하게 평범하게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나는 굳이 뭐 예적금만 해도 충분한 환경이었네 라고 깨닫든 뭔가는 자기 전공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전세 단계죠. 네. 전세 돈 정도 마련할 때쯤 됐을 때 이런 정도의 재테크 지식이 쌓여지게 되면 이제 내 집 마련 단계에서는 정말 훌륭한 재테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심지어 남들이 야 오피스텔 지금 사면 안 돼 또는 뭐 이건 위험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볼 땐 얘는 지금 적정가야 이걸 보고 저걸 봤을 때 그럼 해도 되겠군 이라는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삼성전자 하나로만 배당주를 받겠다고 달리는 분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월세 단계에 있는 분이 하기에는 그건 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가 잘 됐냐 못 됐냐를 판단한다면 네. 기존에 알고 있는 재테크의 한 단편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한재민이라는 작가가 말한 재테크 관점에서 본다면 월세 단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죠. 그분한테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네요. 이 방송 보신다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것도 해보세요. 미국 주식도 해보시고 중국 주식도 해보세요. 네. 돈은 왜 모으세요? 그리고 재테크는 왜 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 하세요? 저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나 자기 기준은 있는 거니까. 그죠?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면 그 삶에서 내가 필요한 돈들이 있을 거고 참 다행히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가가 거꾸로 오르기 때문에 내가 재테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풍랑 속에서 휩쓸려 내려간다라고 할까요? 이미 지난 십몇 년 동안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거든요. 다만 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면 조금 더 재테크가 예쁘고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봅니다. 네, 돈만을 위한 삶은 글쎄요. 우리에겐 부러울지는 몰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30억 부자인데 건물 조그만 거 지방에서 하나 갖고 있는데 매일매일 먹는 거는 뭐 햇반 두 개로 연명하고 있다면 아니면 어느 엄청난 부자처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인 걸로 여기는 부자의 생활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재테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저는 이렇게 집이 열채지만 아직도 햄버거 먹으면서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거지 그 사람이 삶이 부럽진 않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자기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재테크는 필요하다는 점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이 책을 쓸 때 탑다운 방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탑다운 방식으로 쓴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돈에 관해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기승전결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1부는 무슨 내용, 2부는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글을 잘 쓰는 분 입장에서는 하루만 해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재테크의 모든 지식을 7년 동안 메모한 거를 거꾸로 메모를 해놨다가 거꾸로 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됐고 그걸 압축을 한 과정이 이 책을 썼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부터 경제 수업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 제목은 내 돈 내 집이었죠. 내 돈 내 집 ZIP 네, 초록색 창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저에 관한 내용들이. 네, 그만큼 압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디 내놔도 저는 이거는 자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드럽게 풀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두 번째 책을 통해서든 또는 뭐 강의를 통해서든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못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게 세금이었든 부동산이었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일부는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장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AI 시대에 질문만 던지면 알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긁어다 주는 이 AI 시대에도 아직 넘지 못하는 게 경험치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다른 Z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정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그냥 다양한 경험. 그만큼 경험이 이제 소중해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엔 제가 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한테 부동산, 주식, 뭐 금융상품, 자녀의 뭐 미래 증여 계획 이런 걸 갖다 조언을 해드렸다면 지금은 한 90%쯤은 제가 배워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게 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장점은 경험입니다. 풍부한 경험.